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은 신규 원전 건설 검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업종이기도 했고요. 가장 또 관심을 많이 끈 종목들, 상승률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쭉 깔려 있었던 섹터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원전 쪽에 결국에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주에 변압기 쪽 들고 왔고 최근에 이제 변압기 쪽을 여러 번 좀 들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전도 이런 에너지 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예정이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연관선상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원전과 이제 탈원전 쪽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9년 만에 또 신규적인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데 뭐 핵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탄소 배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탄소 배출이 적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환경 규제에 따른 부분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슈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22년 4분기부터였죠. SMR에 대한 이제 수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정부의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대선 때부터 공약 중에서 가장 유력했었던 게 원전이었고 그래서 그때도 원전 테마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 업황이 다시 굉장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원전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다시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해외 수주와 관련된 원전 이야기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내에 새로운 원전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가 원전 관련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좀 가벼운 종목에서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인데요. 우진, 네. 네, 뭐 사실상 뭐 한신기계라든지 우진,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날렵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용 계측기 제어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계측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을 한 이유가 과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납품을 받았던 이런 계측기 부분을 이제 한국 수사원 전략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산화를 좀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독점적인 부분이 네 가지나 좀 생겼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어봉 위치 전송기라든지 뭐 열전대 그리고 뭐 논액 이라든지 냉각 관련된 부분에서의 센서들을 네 가지 부분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수요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재가동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관련된 계측기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원전 산업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부분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메리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출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져서 매출 단일 공시들이 나오게 됐을 때도 항상 주 매출의 이런 성장 요인이 원전 이용률 상승이라든지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뭐 상업 운전 도입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마다 매출의 30% 이상의 공시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활발하게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MR이라든지 뭐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상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에서 대장주로 불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SMR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위치적으로도 조금은 뭐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 눌리긴 하지만 거래량 동반해서 이전 직전 고점 자리를 좀 뚫어주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슈퍼매물대 라인이기는 해서 11,500원을 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거래량 이러한 상황이라면 거래량 동반의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12,500원까지도 상당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주가는 상당히 위치 에너지가 높아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추격해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요. 원래 원전주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빠르게 좀 차익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업황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후장까지도 강세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진 조그만 종목으로 일단은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뽑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굵직한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뭐 본격적으로 이런 진짜 건설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권이 사실상 계속 발목을 좀 잡았었죠. 근데 이게 아마 하반기 중에는 좀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매각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안에서의 조금 승부만 나더라도 사실상 좀 리스크가 많이 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 항상 원전에서 좀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관련된 부분으로 좀 태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이런 연말 이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 5천억 원 이상의 이런 수주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밸류상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라인들이 있고 또 네. 이제 수주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고객사에 대한 뭐 주요 수주에서 6천억대도 있고 뭐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6천억 원 정도의 좀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장부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 투자를 네.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좀 사업 영위를 바꾸고 있는데 풍력 쪽에서도 지금 10메가와트까지 터빈 네.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런 에너지 쪽으로의 좀 부각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중기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너빌리티를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원전 관련 종목 대표주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신규 원전 검설 검토 관련된 이야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대표님은 원전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시초에 이제 제일 강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세가 좀 덜 나온 종목 중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았더니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자, 플랜트, 기자재 및 선박 엔진 구조재 등 이 산업재에 필요한 철강 소재와 이 구조물 구조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일단 뭐 선박용 엔진 제조사나 또는 발전 철강 플랜트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 중에 있지만 이미 이제 이 원자력 발전 터빈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도 좀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중공업의 신고리 1, 2호기, 울진 5, 6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부품을 공급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자력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이 지난 2022년까지 좀 적자 기조였으나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지배자본 총계가 643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71억으로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중에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네.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수급이 서서히 붙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4,300원 정도 구간부터 그 이하로 4,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상태로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터져준다면 한 5,100원에서 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